친구와 만나기 위해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크랩씨. 기쁜 발걸음도 잠시 갑자기 크랩씨가 길 한복판에 멈춰섰다. 핸드폰 화면에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이 7개나 떠있다. 크랩씨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요즘은 어디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지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이름까지 가진 수많은 버스정류장 때문에 버스 타는 방향을 자주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예전에 서울역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정류장 이름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버스 타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버스 방향을 헷갈리지 않고 탈수 있다는데요. 바로 대구광역시입니다. 인터넷에선 이미 대구 버스정류장을 칭찬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대체 대구 버스정류장은 뭐가 다른 건가 봤더니 대구에는 건너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너? 언뜻 보면 사투리인가 싶지만 사실 말 그대로 그냥 건너편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 이름을 짓는 방법은 다른 지역과 똑같은데요. 다른 점은 이렇게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엔 앞을, 건너편에 있는 정류장엔 건너를 붙이는 겁니다. 버스를 탈때 앞과 건너만 구분하면 되니 왔던 길을 되돌아갈 때도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제가 길치인데요. 되돌아가는 방향에 버스 정류장에 건너라고 돼 있으니까 길이 헷갈리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버스 정류장 이름은 대구를 비롯해 경산, 영천 등 일부 경북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대구의 간단한 버스 정류장 이름을 신기해했지만 오히려 대구 사람들은 건너가 아니면 대체 뭘 쓰는 거지? 하며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죠. 사소하지만 획기적인 버스 정류장 이름, 대체 언제부터 사용한 건지 물었습니다. 예, 정확히 언제부터 쓰여진지는 모르지만 예전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예전부터 혼자 쓰고 있었다니, 그런 건 공유 좀 하자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 근처 버스 정류장도 앞과 건너로 명확하게 구분해 처음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쉽게 버스를 잘탈수 있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친절한 버스정류장 이름이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생겨서 누구나 쉽게 버스정류장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